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24일자 기사네요. 현 충원 찾은 한동훈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. 한동훈이 한 50%로 이길 줄 알았는데 60%가 넘는 숫자로 이겼으니 참 대단하죠.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 대표는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이같이 적었다.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한 대표는 이날 새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참배했다. 이날 현충원 참배는 김민전, 김재원, 인요한, 장덕형 최고위원,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와 추경호 원내대표, 정점식 정책위원장, 성일종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. 한 대표는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.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한다.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 신임 지도부 등을 초청한 만찬에 참석한다. 만나야 되겠죠. 나의 정치 코멘트는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신념은 변치 말아야 돼요. 국민한테 약속한 건 변치 말아야 돼. 그래야지 끝까지 대선까지 갈수 있습니다. 그리고 윤 정부는 이재명의 정권을 잡은 것보다는 한동훈이 차기 정권을 잡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.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한테는 훨씬 한동훈이가 국민의힘당이 정권을 가져온 게 훨씬 유리해요. 한동훈은 준비된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며 정치, 경제, 외교, 국방 등 여러 분야의 공부를 좀 빠른 시일 안에 다 터득해야 돼요. 미리 준비돼야 되고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. 나라 상황도 미리 잘 파악해야 돼요. 국가 경제라든지 외교 상태가 어떤 건지 그걸 전부 다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터득하겠죠.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감을 잡고 손바닥 안에 두고 대선에 임해야 됩니다.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24일자 기사 현충원 찾은 한동훈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.